Nice game to you.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아 역시 아 프로 시청자들입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12강 C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LGIM 1팀이 팀 MB를 상대로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어요. 네네. 특히 뭐 팀 MB 같은 경우에는 네. 딱히 보여줄 어떤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네. 상대에게 압도적으로 좀 밀린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저 일방적으로 실타래가 술술술 풀리듯 그냥 밀린 그런 경기였죠. 네. 근데 뭐 NLB가 항상 이랬어요. 챔스팀과 아마팀이 만났을 때 NLB팀이 만났을 때 1경기에서 챔스팀이 압도적으로 이겼다가 2경기에서 아마팀들이 반격하는 구도가 나왔었거든요. 모든 경기가 그랬어요. 그리고 네. 그렇죠. 과연 이번에도 그런 구도가 나올지 아니면 LGIM 1팀이 무난하게 또 이 경기를 승리하게 될지 이 경기 픽별하면 살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르반과 자크벤을 각각 해줬네요. 야 이 정도면 앨리스를 줘도 되겠는데요? 아니 전판 진짜 의아한 거는 저희끼리 대화를 할 때도 앨리스 캐리가 나올 것 같다고 네네 그런 말 했을 정도 나서스가 할 게 없어 보였는데 나서스가 다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네. 자 자르반과 네. 이블린 벤. 야 이거는 일석이 선수만 어떻게든 뭐 묶으면 나머지 자신 있다. 네. 야 정글 승률 누누가 1입니다. 재밌죠? 하지만 역시나 누누 같은 경우에 좀 한정적인 느낌이 있다면은 최고는 앨리스와 리신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누누는 좀 갖춰진 판에 강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누누 정글 자체가 또 유행이 지났죠? 어느새 선수들이 좀 대처법을 네 대처법 많이 마련하면서 네.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라는 게 교과서처럼 나오면서 굉장히 유연하게 잘 대처하더라고요. 자 일단 캐넨까지 밴. 네. 라인전 단계에서 조금 파라곤 선수를 일단은 한번 견제해주고 있어요. 네. 어? 어 좀 잠깐 뱅카드 하나 날린 것 같죠? 네.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저런 경우가 생기긴 합니다. 팬은 그냥 넘겼어요. 사실 스크림 할 때는 저럴 때 그냥 귓속말로 무슨 무슨 벤이요 하면 되는데 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안 되거든요. 벤 하나 날린 게 되겠죠 그냥. 그렇죠. 남이 벤 이러면은 고민이 좀 되겠는데요. 스래쉬를 가져오고 근데 리신 앨리스가 다 열려있어서 리신 앨리스 뭐 스래쉬 네 리신 이러면은 리신. 앨리스 스래쉬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렇죠. 네. 뭐 스래쉬를 당겨오고 앨리스나 리신 하나 가져가면 그 남은 거 하나 가져가는 방법도 있는데 특패. 아 특패 어차피 앨리스야 나중에 가져가도 상대가 가져갈 일이 없기 때문에.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불보타 선수가 특패로 앨리스 가져갑니다 굉장히 했었거든요. 이거 뺏어오는 겁니다 지금 이거. 그렇죠. 본인들이 원한다기보다는 네 앨리스를 뺏어온다는 느낌이 들죠. 네 그리고 뭐 앨리스 탑이 아니라 서포트 가능하죠. 가능성도 있기는 있고요. 그리고 탑 앨리스가 약체는 절대 아니니까요. 녹턴 녹턴은 나오기가 좀 그렇죠. 네, 특패 상대로면은 사실은 뭐 제드 아니면 카사딘 정도가 원래는 이제 베스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엘링케 선수 같은 경우에 모스트에 또 제드가 있다 보니까 첸 뭐 적응만 되고 챔피언한테 이해도 높으면은 미드 녹턴이 특패를 좀 하단에 카운터 친 챔피언이긴 하거든요. 일단 앨리스를 포기합니다. 아 그리고 롱판다 하면 신지드 역시 신지드 쉔도 나왔겠다.
이렇게 되면은 LG와의 입장에서는 쉔이 신지를 상대하기 좋은 챔피언은 아니니까 라인 수합을 생각하는 것도 행복직하죠. 제드가 트페어의 라인전만 놓고 봤을 때는 베스트인데 지금 살짝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은 탑도 쉔이다 보니까는 제드가 본인도 크는 것도 크는 거지만 봇을 못 키우면 나중에 신지들을 못 잡거든요. 아리.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APD를 쪽. 네. 그걸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경기 때는 상대 불켜본 이타릭 선수가 픽을 했던 아리를 일단 생각을 해두고 있고 원딜은 일단 베인을. 네, 신지를 선대는 베인만 하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1경기 때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네. 네, 호흡 정말 좋았습니다. 갑니다. 일단 뭐 LGIM 정말 무난한 픽이 되겠네요. 지금 후반에 딜적인 캐리 생각을 하면은 트위치 라인 수합을 생각을 한다면은 케이틀린 정도가 되겠죠. 케이틀린을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1경기 LGIM 1팀의 일방적인 경기 트위치 고민을 좀 하고 있네요. 트위치는 좀 불안한 점이 있긴 있거든요. 지금 조합상 트위치를 네. 가져갑니다. 캐리 딜적인 캐리에 대한 부담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조합이 네. 신지드 특패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받네요. 트위치가 좀 굉장히 딜하기 위험한 조합인데 일단은 네. 그리고 특패가 뭐 고공행진을 승률 고공행진을 하던 게 또 KT 로스터와 CJ의 그 경기에서도 나왔었죠. 그리고 그 트패에 발을 묶은 건 아리였고. 네. 자, 일단은 픽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핵심은 역시 그 라인 수합을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은 그 탑 바텀 라인 수합을 해도 팀 MB는 미드가 트패이기 때문에 트패를 이용해 또 한 번 더 꼬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 와드 치열한 네. 와드 싸움이 좀 예상이 되고 그 후에는 확실히 1경기도 그렇고 정글러들의 네. 활약 네. 그거에 따라서 게임이 기울 수도 있습니다. 신지드가 라인사업에 좋은 챔프는 아니지만 롱판단을 라인사업에 좋은 선수예요. 라인사업이랑 만라인전 비슷한 좀 느낌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 선수가 네. 물리 피해 바라곤 선수 이거 시스 챙기기 굉장히 좋은 세팅이거든요. 쉔에게 91 그리고 공소 마관 물리 피해를 찍어줬어요. 쉔으로 자 그리고 롱판다 선수의 신지드 점화 신지드 고정 주문력 921 921 자 그리고 엘리킨 선수의 R입니다. 쌍관 평타 견제에도 섞어주겠다는 의도 적성은 21 연구 자 레이노브 선수 1경기 하드캐리의 주인공이죠. 레이노브 선수 선수가 진짜 물건이에요? 네 진짜 물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그 듣는 얘기로는 오버돌을 담당한다고 하는데 팀을 이끌어가는 존재이면서도 개인 기단력이 뛰어나서 방광이 아니라 아 예, 발음 조심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네. 아, 예. 아 낮에 하다 보니까 네네네. 방관 네네네. 방광구 방어구 광통력 네, 방어구 관통력이죠. 관통력 21구 자 앨리스입니다. 중력 고정 주문력과 마법 관통력 21구 오 21 쌍관 쓰네요. 네 세팅은 쌍관이 아닌데 말이죠. 정화 들었습니다. 바이올렛 AD 1경기와 마찬가지로 정화 들고 생급 4% 21구 캬아 선수도 정화를 들었죠. 네 치명타 하나 들어있는게 좀 다르네요. 별로 크게 다를 건 없죠. 네 특성은 21구
저말을 든 소나. 아, 정판 스네시가 명품이었거든요. 쌍관, 이속이 1.5, 고정 체력까지 1.13, 16입니다. 혈진이었기 때문에 후반에 이제 그 트위치 딜마크는 님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 그냥 딜로 찍어 누를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고, 조합 자체도 쇠니 섞여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을 보입니다. 네. 트위치는 표하 선수는 뭐 본인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죽방을 팀명에도 사용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양팀의 룬과 특성 세팅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LGIM 1팀이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승리를 가져간다면 무난하게 진출전으로 올라가서 MVP 블루를 만나게 되고요. 네. 팀 MB는 과연 반격에 그동안의 어떤 NLB 12강의 징크스라고 할 수 있겠죠. NLB에서 올라온 팀이 그래도 한 경기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 징크스를 이어갈런지, 아니면 오늘 LGIM 2팀이 2대0 승승을 하게 될지. 자, 그럼 12강 C조 경기 두 번째 경기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12강 C조 LGIM 1팀과 팀 MB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일단 퍼즈 요청이 들어와서 퍼즈가 네. 걸린 상황입니다. 뭐 말씀드렸던 현장의 심판이 파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문제 혹은 규정 관련해서 뭔가 페널티가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쉐는 도란 쉴드, 도란 방패로 시작하고 있고요. 네. 자, 이 컴퓨터, 지금 보고 계신 컴퓨터, 방금 보여드린 컴퓨터가 바로 기가바이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래서 경품으로 드리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이스게임팀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도 좀 채팅창에서 혼란을 그, 좀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나이스게임TV NLB를 시청하실 수 있는 다양한 루트 중에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BJ분들이 재송출을 하는 게 가능하도록 오픈소스입니다. 예, 네. 도방이라고 지금 예, 협약이 돼 있으니까는 뭐 그런 도방이 아니다라는 네. 거 정식적으로 협약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는 오해 없으셨으면 하고요. 네, 오픈소스라는 거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제 잠시 후에 잠시 후 뭐 음성 문제 때문에 네. 연결이 끊겼고 퍼즈가 들어간 상황이고 해결되는 대로 네. 바로 경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굉장히 부리부리하신데요. 네네. 약간 신현준 느낌 나는 필리핀? 아, 죄송합니다. 네, 사우디캅?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 네. 부리부리하세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주말이고 네.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키보드 마우스를 얻으러 오셨어요. 네. 현장에 오신 분들 저희가 기가바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키보드와 네. 마우스를 추첨을 통해서 매번 드리고 있으니까 시간 나시는 분들, 또 여자친구 없이 외로운 분들, 집에서 혼자 컴퓨터 남자친구 없이 외로운 분들 아 있을 수 있죠. 네. 굉장히 많죠. 남자친구 없이 외로운 남자분들 말고 네. 여자분들로 네. 이렇게 NLB 직접 오셔서 미국에서도 모자를 모자가 있으시네요. 네. 오, 저기 이제 특정 경품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판매되지 않는 네. 어느 루트와 좀 한정돼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좀 작아 보이네요. 남 얘기 하시는 게 아닌데 됩니다. 아, 저는 그렇죠. 알습니다. 저희가 그만 말씀드리긴 좀 네. 저희라고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라고 하니까 전부 그런 것 같잖아요. 아, 네, 네. 그런가요? 네. 저투모 몇 사이즈였나요? 제가 55인가? 55. 아, 저 59. 59요? 네. 자, 경기가 재개되네요. 아, 경기 재개되네요. 네. 바로 경기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바로 스킹입니다. 자, 일단 도란 방패로 시작하는 쉔. 네. 그리고 미드는 모두 도란 링 시작. 특패가
플라스크 쪽 선택한 다음에 협곡에 이제 솔로 라인을 환영합니다. 보통은 탑에 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트위치 슬래시가 이제 미드를 가는 네. 그런 방식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 빠르게 들어왔어요. 빠르게 들어왔어요. 갈렸죠 이거. 근데 저화는 굉장히 좋아요. 자 일단 슬래시 같은 경우는 핑크와드를 샀고 소나는 핑크와드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방금, 좀 있어요. 네 아수아룰루가 방금 저 와드가 신의 한 수 될 것 같거든요. 자 과연 저 와드 쪽까지 넘어갈지 일단 꼽고 갔거든요. 보이죠 보이죠. 그렇죠.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모두가 있습니다. 그 다섯 명이 이러면은 당연히 이걸 본 LG IM 쪽이 훨씬 유리하죠. 오늘도 예측은 하고 있을 겁니다. 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빠지기 때문에 자 미드 쪽 어 이거 그냥 들어가면은 어 이거 죽는데요 이거. 아, 안전하죠. 야, 안전해요. 이야 체크했어요. 그렇죠. 상대가 아래쪽에 없다는 거 당연히 위쪽으로 뭔가 어딘가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라는 미니언 네.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철저하냐 일석이 선수. 한 번 더 체크. 와드 꼽고요. 상대쪽 와드 두 개를 꼽고 돌아오는 LGIM 그 팀 MB는 세 개까지 설치를 해주고 뒤로 빠집니다. 어 이거 쉔 내려간 거 파악하고 신지드가 따라갑니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시작은 팀 MB가 기분 좋아요. 라인 수합인데 역시 1경기와 마찬가지로 바통과 탑이 모두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리고 리시는 도란 검 시작. 네. 아 저게 사실 정말 크죠. 큰 몹 잡고 일을 만드는 게 나머지 정리와 속도가 네 굉장히 느리죠. 오 블루카드 평타 견제. 신지드 라인 푸시. 뭐 아무리 쉔 상대로 신지드가 좋다고 하지만 초반과에서는 또 그게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도 조심히 플레이해야겠죠. 이래 먼저 찍은 신지드입니다. 확실히 라인 푸시력에서는 신지드를 따라갈 수가 없죠. 네. 아, 저 주도권 가졌어요. LGIM 쪽이 잡고 있네요. 이래 먼저 찍었고 라인도 잘 밀어놨고요. 엘리스의 루트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루트이기 때문에 이쪽 견제를 해줄 수가 없고요. 와드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모두 체크를 했죠? 그렇죠. 리신 일단 집 한번 갑니다. 도란검 시작이기 때문에 체력 회복을 좀 해야겠죠. 리신 신발과 물약을 사고 기대합니다. 이거 다 먹으면 CS는 뭐 같다고 봐야죠 지금. 네 비슷합니다. 어 밑에 쪽은 투패가 어 근데 리신이 보스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집 갔다가 바로 바통가요. 신발 사서. 네, 사실 신지드는 지금 타임 말고 잡을 타임이 딱히 없긴 하거든요. 네, 이게 그리고 지금 리신이 바로 보스를 간 게 적절할 수가 있죠. 앨리스 없어요. 와드가 사실은 보쪽에 좀 깊숙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그냥 무식하게 라인 갱으로 할 거다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앨리스는 계속 정글 돌고 있어요. 앨리스가 탑쪽 가다가 사이즈 안 나온다. 리신이 땅굴일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뺀 거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랜턴을 확인도 했고요. 자 이거 바텀 쪽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기다리면 보스에서 성공을 하면은 이거는 또 엘자임이 엄청 많은 걸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한참 기다려요. 한참 기다려요. 아 근데 애매하게 지금 잘 당겨놔서 아 저미녀까지 가면 던지긴 하는데 또 이게 베스트는 풀링 한번 당한 다음에 도발로 끌고 나오면서 폭딜 넣는 건데 던전 넘기기를 어떻게 보면 이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먼저 들어왔고요. 자 Q 들어왔어요. 딜 잡았네요. 들어왔어요. 야 미친 근데 앨리스 올라와요. 앨리스 앨리스가 올라오면 위쪽에 자 전멸 야 좋았어요. 아~ 그래도 이거 좋아요. 이쪽이면 좋았어요. 이건 결과적으로는 팀엠비가 이득을 좀 봤죠. 그렇죠. 쌍버프 빠진 겁니다. 네. 반대 상황이죠 아까와. 물론 아까는 뭐 라인도 잡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경기와는 다른 모습으로 잡혀 빠졌고요. 맞점렙! 이야 선수 근데 이거 자 매복 잘 도망가야죠. 한발 이야 맞았어. 스레시는 죽겠고요. 아직 말살이 쿨이죠? 평타 한번 오! 야! 그 와중에 쓰레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트위치를 잡아내는 이게 시야가 안 내니까는 쓰레쉬를 어차피
못 잡고 그냥 죽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 와중에 때문에? 전멸로 트위치를 잡네요. 먼저 한 대 때린 거 신의 한 수. 게다가 트위치를 잡 어차피 세신은 못 잡으니까. 네. 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리신 올라오거든요. 이거 미연 미션 대 그렇죠. 그렇죠. 전멸은 있습니다만 정말 잘 써야 돼요, 이거. 야, 그냥 미니언 믿고 미니언 믿고 싸워보려고 그랬는데. 네, 아, 사냥 성과 빛나네. 제가 쓰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였죠? 아, 미니언이 진짜 많이 쌓여서. 네, 방금 미니언 조금만 할 때 반피 나왔어요, 미션. 네네. 아쉽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아까 교전은 트위치가 이득을 봤습니다, 이건. 그렇죠. 2킬 먹으면서 지금 빌저터가 완성이 됐거든요. 리신도 바텀에서 조금, 뭐, 창대를 잡긴 했습니다만 죽은 것이 아쉬웠는데, 그것을 탑에서. 네. 킬을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복구를 했고요. 아리는 특패 상대로 6년자 망토로 먼저 갔다라는 게 좀 제일 특이한 부분이네요. 앨리스 이렇게 연기를 해두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 이게 신지드고 하다 보니까는 코어템을 결국에는 심연으로 갈 거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좀 원하는 솔킬 같은 부분이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좀 수비적인 성향의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기본적으로 아리는 양쪽에 와드를 박아놓고 트페이 루밍을 막아주는 플레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 플레이 하려면 공템을 가는 게 사실 더 효율적인데 일단 방어적으로 갑니다. 자, 일단 트위치는 2킬을 통해서 빌지워터의 해적검 앨리스는 빠르게 막아주신부터 맞습니다. 근데 앨리스 와 앨리스 차도 있었어요. 낚았어요. 일성이 좋아요. 이번 바로 좋습니다. 이거 진짜 쥐덫을 깔았죠. 쥐를 미끼로 주고 제대로 그, 네. 방금 빠지는 부분도 굉장히 좋았어요. 더 따라가서 리신 따라오는 거였는데 정확합니다 판단. 자, 1경기와는 전혀 다르게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리신 왔어요. 네, 그 킬도 트위치가 먹었고요. 트위치 트리플 킬입니다. 3킬 가져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쉔이 분위기 반전을 시켜줘야 될 텐데 쉔이 어차피 신지드 상대라면 넘어가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쉴드를 통한 상대가 좀 트위치를 활용한 무리한 암살을 시도를 할 때 그걸 쉔이 좀 카운터를 쳐줘야겠죠. 네, 250의 실드량. 6렙이 된 신지드 잡기가 조금 껄끄러워지고요. 쉔은 거인의 허리띠까지는 완성을 시켰습니다. 압박당해요 이제 RGIM이. 바텀 싸우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원딜 간에 싸우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팀 MB. 아니 또 CS는 바이올렛 AD 선수가 조금이나마 앞서고 있다는 거는 칭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6렙 됐습니다. 베인도 위치 아직 오래. 이제 6렙 됐네요. 미드 좀 압박을 많이 받았죠. 블루 먹고 자리 비운 사이에 그래도 귀한 타이밍을 잡을까 하다가 자리 압박 때문에 자리를 못 비우고 있습니다. 오? 오? 이야 매혹 빠지니까 나가는 거죠. 트페아리가 눈치 싸움이거든요. 매혹 빠지는 거랑 이제 카드 빠지는 거. 그쵸. 엘리스가 커버. 자, 이거 궁 빠진 신지드였죠. 아까 썼어요 궁을. 유치하러 버티는 겁니다. 아,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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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때리고. 맞았어. 이거 잡을 수 있겠구나. 야. 뒤집은 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네. 뒤집은 것이 오히려 각을 줘버렸어요.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사실 뭐 원래 죽는 것 같지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나도록 잘 도망가요. 잘 도망가요. 어, 아이고 쉔 신지드 없거든요. 자, 저거 도발 그 짜락. 아, 이거 도발 쓴 게 아리 독이 될 것 같은데요. 아리 어? 야! 아! 그 와중에 야, 이거는 좀 아쉬운 플레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저게 도발을 다 하라는 느낌으로 쓰면은 안 대부분 안 맞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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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지금 앨리스를 뒤쫓아내고 오히려 도발을 딜적인 측면에서 활용했다면 아니면 아끼면은 못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면 좀 도발 전멸을 썼어야 될 타이밍이었죠 방금은. 네. 좀 아쉬운 플레이였습니다. 이런 것도 신지드 라인 잘 풀려요. 네, 쉔이 꾸어 싸워본 건데 매우 한번 피해 꾸어서 도발 전멸 딱 들어갔으면. 네. 저 도발이 없다는 걸 아니까 투패가 자유롭게 그렇죠. 네. 아리를 딜할 수가 있었고 순간적인 딜로 엘리스가 아리를 잡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발에 붙은 옵션 중에 하나인 맞춰야 기력이 찬다는 기력 소모통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핑크 하드로 서로 부시 점령 하나씩
자, 자 앨리스 오기 전에 와요. 어 근데 먼저 물리면? 먼저 물리면? 빨리 잡히면 다 멈춰. 자 이거 선고. 오 점점 오히려 사용 선고. 앨리스 등장. 크레센도. 아 고치 한 번 했어요. 크레센도 스위치 쪽으로 흘리고. 야! 어 저거 평타! 평타 잡았어! 평타 한 번! 와 이거 너무 아깝네요. 아 이거 레드 붙이면 잡는 건데 평타가 안 들어갔어요 아예. 평타 한 대도 안 들어갔어요 방금은. 무조건 잡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예 개소주님이 말씀하신 콤보의 기본. 그렇죠 평타. 네 스킬과 스킬 알 평 Q. 네. 어? 신지대 미드로 올라와요? 오, 끝났어요. 자, 리신이 옵니다만 이거 신지도 오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될 텐데요. 전멸 없어요. 자, 신지도 오기 전에 신지도 오기 전에 못 잡을 것 같은데. 야, 리신이 넘었어요. 야, 끈적하게. 자, 하지만 앨리스 왔습니다. 빠르게 도망가야죠. 쉔 올라와요. 못 갑니다. 자,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 경기 팽팽합니다. 베인 내려왔고요. 베인이 미드로. 자, 아까 그 장면이죠. 이게 진짜 예리하게 들어갔는데